머니올라 오랜만에 유현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건축가 또 파워 유튜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문학자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컨텐츠와 진행 능력을 모두 갖추신 분 앞에서 진행을 하려니 아니, 평소보다 별말씀이에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적확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 교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건축가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유튜브 셜록 현준,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유현준, 아, 이렇게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내셨기 때문에 그동안 내셨던 책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혹시 네. 지금 집필 중이신 책이 또 있다면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그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된첫 번째 책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고요. 너무 재밌죠. 비슷한 시리즈로 어디서 살 것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라고 망한 책이 하나 있고요. 아, 그래요? 그거 몰랐어요. 제일 많이 안 팔렸을 모릅니다. 그게 다 당신의 뭐 별자리. 점성술 책인 줄 알고서 사람들이 안 샀어요. 그 어떤 책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저를 형성했던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에세이풍의 가벼운 책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의 미래라는 책이 있었고, 인문 건축 기행이 있었고, 그게 작년에 나온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올, 3월쯤에 나올 책이 공간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건축물로 보는 인간의 빅히스토리라고 볼수 있는 책이에요. 예약됐네요. 내년 네. 3월에 책 나오면 또 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책이 첫 책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건 대중서랍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책을 내셨어요. 그책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1년 반에 한권 정도씩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좀 천천히 내자 그래가지고, 네. 너무 자주 내면은,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이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권씩 내면은 앞에 책 샀는데 아직 안 읽었는데 또 냈다고 지겨워한다.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인터벌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 내는 겁니다. 그만큼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신 거죠. 아무래도 제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다 풀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 설계라고 하는 거는 뭐 예산과 법규와 건축주의 취향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에 의해서 제 꿈을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이나 유튜브로 다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뭐할때 가장 행복하세요, 교수님? 저는 글쎄요. 건축 설계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아, 역시 본업은 네. 그렇군요. 요즘에 그럼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는 곳은? 네, 설계 사무소에서 디자인하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설계 사무소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멋진 공간인 거죠? 네, 거기가 저희 1층 회의실입니다. 아, 디자인 저도 회의할 때. 안에서는 못 봤는데 네. 사실 지나가다가 아, 그래요? 우연치 않게 봤어요. 네네네네. 딱 이름 석자에 약간 네. 회백색, 흰색, 흰색, 아이보리색 네. 건물,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머니올라라서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걸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왜 서울의 그 많은 동네 중에서 아. 그곳에 위치를 잡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거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동네이고, 고향. 거기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그 동네에서 나왔고, 제가 영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바로 영동고등학교 앞이고,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거기가 다 이제 벌판이고 개발이 안 되던 곳이었고, 제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저는 X세대니까 이제 거기 로데오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네. 오렌지족이시네요. 그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무래도 저의 젊었을 적 기억과 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곳이라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네. 비단 어떤 입지에 있어서 네.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랑 얽힌 주관적인 스토리 되게 네.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거기가 투자적으로도 좋으니까.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교수님 너무 솔직하게.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교수님께 살기 좋은 곳, 네. 네. 또 사기 좋은 곳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고 싶겠지만 인문학자시기 때문에 네.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 동네가 이런 데였어라고 서울 시민으로서도 다시 보게 하는 동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남동, 리움 앞쪽 거리 네.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성수동은 뭐 말할 네. 것도 없고
또 그 연트럴 파크라고 하는 이곳도. 근데 네. 교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트렌드를 밀접하게 따라가고 있으실 거잖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트렌드에서 읽혀지는 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공간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 세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공간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강북의 울목길과 중간 사이즈 이하의 건물들이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봤을 때 아, 이곳은 좀 새로운 곳이구나 느끼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곳에 이제 새로운 카페나 이런 게 생겨나면은 새로운 카페가 성수동이나 이런 곳에 생겨나는 강북에 생겨나는 이유가 일단 필지가 작기 때문에 독립된 건물에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기가 쉬워요. 임대료가 처음엔 다 싼 곳이었잖아요. 그런 네, 곳들이.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적은 자본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가게를 꾸미기에 되게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맞아요. 거기다 플러스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면서부터 내가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기 다른 공간들이 대부분 다 스테이지처럼 그러니까 세트처럼 인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내 SNS에 올릴 수 있게끔 되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소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쪽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면은 새로운 공간의 타입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공간 구조 같은 거를 좀 보는 눈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의 구조요? 네. 그러니까 전체 도시 컨텍스트의 구조. 아. 예를 들어서 익선동이다. 그러면 익선동의 공간 구조는 단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서울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마당들이 놓여져 있고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자동차가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들의 구조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동차 소음이 없다는 뜻이고 1층짜리 건물이라는 뜻은 골목길에 햇빛이 잘 든다는 뜻이고 중정에다가 지붕만 덮으면 실내 공간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쵸. 물론 불법의 증개축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적은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들이면 그 공간을 실내 영업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조금만 해도 네. 그 공간을 훨씬 상업면적으로 개조하기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 구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뭐 한남동은 한남동 대로 당연히 나인원이라고 하는 데가 생기니까 그 뒤쪽으로 딱 거기만 재건축이 되고 그 뒤에는 오래된 건축들이 맞아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많은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서 다 소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밑에 푸드코트가 있긴 하지만 거기 실내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나가서 걷게 되고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급 주거가 있는 곳 주변의 상업시설은 당연히 더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 한남더일이 생겨나고 나서 한남동 그 앞에 부분에도 네. 되게 좋은 지역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 유엔빌리지 네. 쪽으로 되는 그쵸. 그 동네요. 거기는 원래 사실은 그 한남더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되게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거기 옛날에 단국대학교 있고 그럴 때 물론 거기에 뭐 맛있는 맛집들도 좀 있긴 했지만 아, 그러니까 아예 한강변 쪽 말고 아, 네, 한강변 네, 쪽 말고 바로 그 단국대 네. 바로 앞쪽으로요. 네, 네. 그러니까 아. 한남더일과 유엔빌리지 사이. 사이. 네, 네. 네. 그런 데들은 점점 이제 좀 많이 좋아져서 뭐 좋은 브런치 카페 같은 데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성수동은요? 성수동은 거기는 독특한 이유가 첫 번째로 서울에서 별로 찾기 어려운 평지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필지의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홍대 앞이나 익선동은 다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잖아요. 네. 스몰이나 엑스트라 그렇죠. 스몰 같은 100평 이하의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 창고지대였으니까 한 300평짜리 땅이 있어요. 아... 근데 대한민국에서 300평짜리 정도 필지의 그런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미디움 사이즈가. 그러니까 평지의 미디움 사이즈에 거기다 공장 건물이니까 기둥식 구조로 지어져 있고 그 벽이 없이 우리가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라든지 전시장 같은 걸로 쓰이기가 편안한 거고 그러니까 소호가 만들어지게 된 거랑 사실 컨텍스트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독특한 그 성수동만의 개성이 생기는 거죠. 여쭤본 김에 연남동도 여쭤보고 싶어요. 연남동은 경의선 숲길? 네. 그게 만들어진 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아, 할 수 있죠. 자연. 네. 그 선형의 공간인데 녹지로 되어 있는 거가 연남동부터 시작해서 마포 공덕동? 네, 거기까지 공덕동. 쭉 이어지잖아요. 그들은 뭐 효창공원 쪽으로도 쭉 가고 그런 선형의 공원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방형의 공원과 선형의 공원은 좀 다른 게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그것의 특징이 그
선형의 공원이 있는데 양쪽 사이드로 상업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원을 걸어갈 때 두 군데 왼쪽 오른쪽에 두 개의 가게를 다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방형의 큰 공원이 만들어지면은 공원 안에 들어가면 가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업시설과 자연이 융합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약간 유리되어 있는. 네, 유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면에서 그 이벤트 밀도도 되게 높고 제가 얘기하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100m를 걸을 때 근데 거기다 플러스 자연까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연남동은 되게 독특한 컨텍스트이죠. 이전에 이미 홍대 앞이라고 하는 곳에서 젊은 소비자 계층 그 인구가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상태인데 그 옛날에 피카소 거리라든지 이런 데에는 자연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한강 쪽으로 가자니 거기에 발전소가 막고 있고 좀 바리케이트처럼 6차선 도로로 끊어져 있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엔트럴파크 쪽은 공원과 상업시설과 골목길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흥 질문인데 교수님 네. 정말 술술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네. 감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재밌는 네. 질문으로 교수님도 어쨌든 하나의 인간이시니까 네. 뭔가 투자 이런 거 말고요. 네. 어딘가에 진짜 집을 하나 살 수 있다. 네. 지금쯤 이 동네를 한번 사보고 싶다. 여쭤봐도 네. 되나요? 뭐 저는 그거는 제 경제적 배경 제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 없다고 하면 없다고 네. 하면은 예산의 제한이 없다. 유엔빌리지에 살고 싶습니다. 아, 이유는요? 일단은 한강을 남쪽으로 볼 수 있고 통과 차량이 없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마당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은 햇볕도 잘 드는데 지대가 높으니까 밑에 지나가는 강변북로에 자동차는 안 보이고 하늘과 한강만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컨텍스트가 근데 그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이미 그런 데에는 빌라들이 지어져서 그런데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구나. 근데 대신 거기는 차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그렇죠. 조건이 있죠. 네. 대중교통이 닿기 불편한 것도 그렇죠. 있고. 아, 그래도 교수님의 로망 이거 어디서 얘기해 주셨었나요?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아, 몇 년 전에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뭐 유엔빌리지가 제일 좋고 만약에 제가 뭐 예산이 정말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저쪽 그 영동대로 옆에 뭐 삼성동 근처도 좋고 근데 제 예산에 맞춰서 산 데가 있기는 해요. 제가 저의 예산에 맞춰서 그 아 여기다가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집을 짓는다면 여기다 지어야겠구나. 한다는 다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중구. 중구에 있습니다. 네. 네, 중구 다 신당동. 네, 맞습니다.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당동으로 돼 있는데 뭐 지역 이름은 보통 다산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곽길 있는데 네. 그 반얀트리하고 그 네, 서울클럽 네. 있는 그쪽 뒤쪽 사이. 국립극장. 뭐 그러니까 거기보다 그 국립극장의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반대쪽이요. 성곽을 사이에 두고서 반얀트리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산타운 역하고 성곽 사이가 다산동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그 꼭대기 그런 데는 좀 근데 문제가 이제 제가 땅을 속아서 사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문화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심의를 받아야 돼서 거기에 허락을 받으면 짓고 아니면 뭐 아, 이미 안 되는 거죠. 매입을 네. 하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저 어디선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은 네. 뭐 양평이라든지 이렇게 네. 좀 먼 데 중에 네. 전원주택 같은 집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세컨하우스로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경제력에 따라 다르겠죠. 진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저는 도심에 살면서 세컨하우스를 양평에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그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분들은 뭐 둘 중에 하나를 할 것도 좀 더 적다 그러면 아마 도심에 살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 교회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가서 뭐 주 3일 근무제나 주 4일 근무제가 네. 되면은 이제 네 번만 출근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부모 세대만 약간 희생을 한다면 그러면은 아이들은 쾌적한 곳에서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자율주행이 되고 자율주행을 빨리 고속도로에서만이라도 실행할 수 있게끔 뭐 자율주행 전용 차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그렇게 가속화될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그쵸. 병원 근처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은 어려운데 그것도 역시 또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또 다른 변수가 그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풀어줄 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온라인 진료 같은 것들이 나라에서 그거를 많이 풀어주게 되면은 자율주행과 원격 진료가 둘 다 좀 완화가 되면은 교회로 이제 이동하는 인구는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얼핏 삼성동도 되게 매력적인 네. 곳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성동은 앞으로 굉장히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네. 그런 동네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고 계신 매력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신 거예요? 그냥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땅을 딱 내려다보면은 네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와 영동대로와 도산대로. 그 네 개가 미음자로 돼 있어요. 근데 맨 먼저 개발된 데는 강남대로죠. 네. 왜냐하면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연결하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축이 딱 되니까 그것과 평행하게 있는 이 강남대로가 제일 먼저 개발이 돼서 제가 어렸을 적에도 뭐 영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개발이 됐고 그 쭉 개발되고 이제 그게 페이즈 1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페이즈 2가 이제 그 들어갈 때가 서초에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 서초 타워가 들어갔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게 되니까 테헤란로로 쭉 연관된 IT 기업들과 이런 것들이 쫙 완성이 됐고 네. 그렇게 보면은 이 미음자 도로가 보면은 차선 수가 제일 넓은 데가 영동대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넓은 데가 도산대로고 그리고 아마 테헤란로가 그다음이고 강남대로가 그렇게 될 거예요. 영동대로가 12차선인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시면은 도로가 쭉 가면은 이 강남대로 라인은 가다가 남산 터널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산에 의해서 막혀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은 국토 개발을 할 때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량은 철도하고 도로가 있잖아요. 네. 철도는 어쨌든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의정부를 거쳐서 뭐 개성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네. 도로는 어느 라인으로 갈 거냐? 강남대로는 막혀 있고 남산에 그럼 결국엔 영동대로 라인이 태릉까지 쭉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도로가 연결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더 넓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고려가 있어서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고려 때문에 거기서 도로가 만들어져서 그 지도를 딱 보시면 특이하게도 그 도산대로가 쭉 가다가 신사역을 딱 만나고 나면은 잠원동으로 가는 길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연결되지 않고요. 강남역에서 테헤란로도 오다가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 쭉 가면은 정보사가 옛날에 막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터널로 뚫려 터널이 뚫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강남의 구조는 이제 미음자 도로 구조예요. 근데 지난 한 40년 동안은 이 니은자가 개발이 된 거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네. 그 나머지 앞으로의 40년은 영동대로와 도산대로가 개발되는 그 완성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GBC 타워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서초 타워가 들어간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 계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영동대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는 오피스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 또 주거가 필요하니까, 그게 아마 도산대로 쪽으로 더 완성적으로 이렇게 한강 쪽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그렇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벌써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사옥 얘기하셨으니까 롯데타워랑 주가 네네. 비교해 주셨던 거. 그 얘기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아니 그 숫자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요? 몇 배 차이 났는지 내용적으로는 3.4배 시가총액 그렇죠? 네, 그랬던 건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중력을 거슬러야 되는 일이에요. 중력을 거슬른다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계속해서 높은 건물을 쌓는다는 얘기는 피라미드 같은 걸 쌓잖아요. 돌을 계속 쌓아요. 그러면 무거운 돌을 위에다 계속 차곡차곡 쌓으면은 네.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걸 보시면은 우리가 댐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물이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높은 곳에 갇혀있는 물은 위치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렇죠. 댐 수문을 열면은 물이 내려오면서 네네. 위치 에너지는 점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 공식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MGH예요. 그러니까 MGH? 질량의 G는 중력과 속도 9.8이고 H가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의 9.8 곱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크죠. 네. 근데 수문을 열어서 물이 떨어지면은 점점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대신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운동 에너지 공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속도의 제곱에 질량을 곱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건축 행위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서 비교를 하면은 네. 그 위치 에너지를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운동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쓴 돈과 재력과 능력들을 판단할 수 있는 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피라미드, 지구라트, 뭐 만리장성, 롯데타워, 현대 GBC 타워, 쌍둥이 빌딩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주요 대기업의 네. 사업들을 네, 주요 중심으로. 랜드마크 건물들의 네. 위치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해봤는데 상대 비교를 해보니까 기준점이 피라미드가 1이면은 롯데타워가 얼마였더라?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가 나는데 네, 몇 배 더 높아요. 쌍둥이 빌딩이 되게 높고 그리고 7.3가 뭐 그랬나? 그런데 그런 비교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흥미로 이게 이제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롯데타워랑 현대 GBC타워랑 계산이 나왔는데 3.4배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너지가 네 위치 에너지 값이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당일날 주가를 비교를 해봤어요. 네. 시가 총액을 쫙 했더니 정확히 3.4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설마 소수점까지 갔다고. 네, 소수점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자리 확실히 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거짓말 같은데 다시 검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네. 우연의 일치로 그날 그랬으면 그 네. 앞뒤로는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네.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네, 적당히 그 정도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번에 현대 정의섭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안 짓잖아요. 그 GBC 타워를. 그 원래 이런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시하고 싶을 때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벌 3세 정도 되시면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별로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바람직할 수도. 네.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은 교수님께서 네. 강남에 아까 고향이라고 네. 말씀하셨을 만큼 이제 애정을 네. 많이 가지고 계시고 비단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 설계 하시는 분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 네. 모 단지에 네. 이제 총괄 설계 책임자가 되셨을 네. 거라 믿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이제 도산대로와 영동대로의 니은자가 개발이 기대된다라고 네. 하셨을 때 뒤에 또 이루어질 압구정 재건축에 있어서 기대랄까? 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은 거기서는 그 현대 아파트라고 하는 그곳이 강남의 아파트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는 좀 다른 단지하고 독특하게 다른 점은 초중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벽한 하나의 스몰 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었고 이제 그 롤 모델이 거의 다른 지역으로 다 카피가 돼서 심지어는 지금 만들어지는 저 뭐 3기 신도시 같은 데서도 그 베이스가 되는 아이디어였을 거라고요. 이제 거기를 재건축을 한다면은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4세대 정도 되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꿈꾸는 거는 사실은 다양성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파트 단지 같지 않은 그런 아파트였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어쨌든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최대한 존중해 주지만은 동시에 그 사회하고의 접점에서는 그 역할을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뭔가 됐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압구정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 시민공원까지 가는 그 길. 그런데 상업가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길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동호대교 옆에 길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이 상업으로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은 포켓파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이 어차피 고층 건물로 지어지면 남는 1층에 많은 빈 땅 중에 일부분들은 일반 시민들 들어와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죠. 사실은 압구정 재건축이 실제로 이제 네. 성사가 돼서 현실화 됐을 때 감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서울 안에 서울, 강남 네. 안에 강남이 생성될 거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떤 그 부자들만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극복이 그러니까 되거나 뭐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은 그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대로하고 만나는 경계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상업시설을 만들면 누구나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겠죠. 특히나 그게 실내 쇼핑몰 같은 백화점으로 되면 더 들어가기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일반적인 거리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네. 거리는 누구나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벤치가 놓여지고 포켓파크가 놓여진다면 그것은 내가 돈을 내지 않고선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뭐 그냥 공개공지를 얻어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주거는 그 사람들의 프라이빗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그게 도시하고 만나는 접점 부분에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상업시설의 공간의 캐릭터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명품샵들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명품관 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는 네.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쪽에 있어야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요즘에는 추세가 명품관이 들어서더라도 단독 건물로 들어서는 추세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백화점 안에 샵인 샵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단독 건물 그런 것들 들어서고 이제 거리로 연결된다면은 거리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특히나 한강 시민공원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압구정역도 누구나 가는 이용하는 지하철역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역에서부터 한강 시민공원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공간들을 네. 어떻게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제 시와 소유주와 상업을 상가 오너들과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그렇겠죠.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려면은 조금씩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 다들. 네, 근데 조금씩 양보와 타협하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제일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원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 교수님의 약간 이상적인 그림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된다라고 네. 하고 그러면 진짜 유리가 생기면서 네. 뭐 안 그래도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하는데 네. 그런 게 더욱더 공고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는 행정적으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중간에 그 구별함이 없이 넣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몇 평짜리로 넣느냐 갖고 또 이제 아규가 많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로 집어넣으면은 세대수가 늘어날 거고 큰 평수로 임대주택을 넣으면 실제로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가격을 측정하면은 월세가 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원래 목적하고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누가 거기가 500만 원짜리고 월세를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복합적인데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까지 여쭤본 거는 이상적인 거였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총괄 설계 업무로 얼마나 바쁘세요? 아니 사실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팅을 했었는데 그게 현재는 소강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는 의사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런데 뭐 딱히 그렇게 피드백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네. 재건축이 활성화가 됐었고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 재건축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스탑됐었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그 언제냐면은 이걸 기회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 집값이 엄청나게 두 배, 세 배가 막 뛰었는데 공사비는 아직 뛰기 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사업성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도 나왔고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비가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도 오르고 공사비도 올랐는데 집값을 더 올릴 수는 없고 공사비도 이미 비싸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럴 때 거기다가 플러스 과거에 재건축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사람들의 히든카드가 뭐였냐면은 이런 목이 좋은 곳에서는 상업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뭐 평당 1, 2억에 분양을 해서 거기서 공사비를 빼서 그다음에 공짜로 거기 집을 짓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상업시설들이 그렇게 수요가 크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로 또 많은 이득을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황적으로는 크게 어떤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쉽지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런 대난지일수록 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두 명이서 뭐 먹을래 결정하는 건 쉽잖아요. 한 명만 양보하면 되니까. 네 명 가면 좀 어려운데 열 명 가면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데. 근데 뭐 그건 한 끼니까 뭐 참고 가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재산이 그렇죠. 전 재산이 걸리는 거예요. 평생 문제. 살 수도 있고. 네. 이거가 어떠한 의사결정보다도 되게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게 차수별로도 다 다르고 네. 평형대별로 다르고 네. 몇 년도에 이사 와서 사느냐도 다르고 그렇죠. 상가 오너하고 그 거주민하고도 다르고 산 금액도 다 다르고. 네,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4천 세대거든요. 그리고 상가 오너도 100명이 넘고 그러면은 이거를 상가도 뭐 1층에 있는 상가 사람하고 지하층에 있는 사람하고 3층 사람하고 또 다르잖아요. 입장이 또. 그러니까 이거를 조율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도 못할 것 같아요. 언젠가 교수님께서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꼽아주신 게 압구정 네. 구현대 아파트였던 걸로 제가 또 네. 기억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도 이 남북방향으로 두께가 되게 깊어요. 네.
그러다 이렇게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학교들을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 사거리 코너 땅에 있거든요. 그래야지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옛날에 지어져서 초등학교가 딱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초등학교가 가운데 있고 거기에 그림자가 지면 안 되니까 아파트 단지는 그 앞으로 좀 밀려서 그 앞에 공원이 놓여져 있고 그림자 안 지게요. 그거는 건축 법규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학교 건물들이 대부분 다 사거리 코너 땅 남쪽으로 가는 지금도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큰 길가로 내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음 속에서 애들이 미세먼지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그 남쪽으로 높은 동수를 못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배치가 돼 있고 뭐 아케이드도 뒤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4천 세대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 로컬 분위기가 나는 거리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컨텍스트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교수님께서 건축물로 남기신 것들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아 이거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나요? 뭐 항상 뭐 다들 100점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도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것들은 다 만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가로서의 교수님의 네. 정체성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페르 한강 같은 프로젝트는 저는 꼭 만들고 싶었던 게 폭이 한 2, 3미터 되는 그 비도 맞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을 보이는 발코니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제약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건축주도 흔쾌히 그걸 응낙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뭐 방에서 방을 보는 창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짓고 있는 JYP 사옥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옥들은 이렇게 뭐 30층짜리가 뭐 사옥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회사 사원들이 30등분 되는 거거든요. 층간의 소통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주 볼 수 있는 밥상머리에 앉은 것처럼 서로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층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가 이제 JYP에서 실현이 돼서 그런 것들도 이제 테스트 뭐 완성이 되면 되게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또 JYP 사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 안에 한류 그런 정신, 네. 느낌, 스피릿, 영혼 이런 것도 아무래도 다른 건물하고는 다르게 이제 한류 팬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 될 테니까 그만큼 더 바이럴도 많이 될 거고 회자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 뭐 양계장 같은 데서 길러진다, 감옥이나 학교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진짜 웃겼어요. 닭장에서 교육시켜놓고선 뭐 독수리처럼 네. 날라고 한다. 네. 근데 교수님도 닭장 교육 받으셨는데 네. 독수리처럼 날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독수리 네.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네.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100%가 학교 건축은 아닐 테니까 여러 가지 뭐 부모의 교육과 뭐 주변 친구들의 영향이라든지 그 근처에서 만난 뭐 어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건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어떤 교육청 관계자분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나쁘다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잘 되셨지 않냐. 그쵸?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렇게 인종차별이 있을 때 만달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게 그 인종차별하는 게 그럼 괜찮은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공 사례를 갖고서 전체를 다 덮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 건축이 더 좋아진다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독수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외 90년대부터 나가기 시작을 해서 쭉 몇십 년 동안에 현재 위치를 비교해보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위치가 뭐고 책임이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정말 별일 없었는데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고 봐요. 되게 무시당하고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거품 경제로 정말 끝판왕을 날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일본인 친구한테는 말 걸고 싶어하고 했는데 저는 완전 찬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도 뭐 웬만한 건 다 우리나라보다 살기 불편한 것 같고 대한민국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산업 구조로 봐도 반도체와 자동차와 군사 무기와 뭐 이런 걸 다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배터리와 뭐 IT와 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아 되게 육각형이라고 하나요? 뭐 제일 많이 갖춰진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한 분야의 탑은 아니더라도 네. 두루두루 두루두루 한 2, 3등 하면서 그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수준도 우리가 뭐 6만 불 소득은 아니지만은 3만 불 이상은 되고 이제 이쯤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뭔가를
만들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의 분위기가 저는 바라는 바는 뭐랑 비교를 저는 하냐 하면은 네. 저 프랑스가 고딕 성당 지을 때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1200년대에 고딕 성당을 노틀담 성당을 지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건물을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이태리 사람들 로마 제국에 비해서 로마 제국이 2000년 전에 판테온 막 콜로세움 지을 때 이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1200년 동안 야만인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고딕 성당을 딱 짓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무시를 안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어떤 문화의 종주국처럼 우뚝 섰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탈리아보다도 더 어떤 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요. 근대 건축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접목을 시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과거에 뭐 있지도 않은 걸 자꾸 포장해가지고 국뽕을 키우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1200년도에 노틀담 성당 만드는 사람의 마음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 여러 가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도시도 될 수 있고 건축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에너지가 너무 쓸데없는 데 많이 분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쓸데없는 그 삼류 정치인들에 의해서 휘둘린다든지 아니면 세금이 쓸데없는 데 쓰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으로 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서는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고. 도시 설계나 건축 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우리는 땅덩이가 작은데 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있고 보면은 스웨덴 같은 곳들은 네. 아예 도시를 설계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네. 뭐 건물의 색깔까지 정해준다고 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 스웨덴에서 건물의 색깔까지 정하는 정도의 뭐 그런 강력한 중앙 정부가 생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런 도시나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들이 그런 중앙행정부에 뭐 공무원이 그거 많아가지고 그랬겠어요. 전반적으로 국민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네요. 지금 셜록 현준 유튜버가 한 500만 보면 희망이 있겠죠. 그것도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오기 전에도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동영상 개수는 저보다 훨씬 적으시던데. 네, 아이, 그거는 뭐 비결이 궁금했어요. 네, 비결은 없고요. 아마 국민들이 돼요. 지금인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요구들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공간은 이래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개설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되게 뿌듯하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네. 501호에 살거나 503호에 네. 살거나 508호에 살거나 똑같잖아요. 네, 목도식 네. 아파트 살면은. 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면 집마다 다 구조가 다르잖아요. 네. 당연히 방도 다 다르고. 그래서 아, 이런 아파트 똑같은 집에서 사는 애들이랑 네. 저렇게 집집마다 다른 집 구조에서 사는 애들은 얼마나 창의성에 나중에 차이가 네. 생길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교수님이 어딘가에서 그 얘기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창의성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집에 살게 되면은 다른 집에 살 때는 우리 집에는 뭐 다락방이 예쁘고 우리 집 마당이 예쁘고 뭐가 이렇게 각각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집이 다 똑같이 생기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내 집의 가치 판단 기준이 정량적으로 바뀌어요. 평수. 몇 평이냐, 얼마짜리 집이냐, 그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집에 살게 되면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정량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도 30평대 아파트, 2000cc 이상 자동차, 뭐 연봉 3천만 원 이상, 뭐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화돼서 뭐든지 평가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몸무게도 정량화해서 뭐 키는 남자는 180이 넘어야 되고 뭐 여자는 체중은 얼마 이상 많은 이런 것들이 다 정량화된 가치로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성적 가치를 가지려면 다양성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게 학교 건축이 됐건 아니면 주거의 형태가 되었건 그래서 나만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그걸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도 맞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게 너무 다 따닥따닥 붙어 살아서 네. 옆집들이 다 보이고 외국은 그게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네. 뭐 아주 부자들의 삶은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네. 없고 이런 식의 약간의 거리가 생기는데 네.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도 더 치열해진다. 교수님께 어떤? 저는 그런 도시의 밀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차이점은 뭐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으로 계속 교육받았잖아요. 그리고 단일민족이고 섞여있지 않고 다양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급격하게 조선시대 때 신분사회로 오다가 갑작스럽게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평등한 사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성을 찾기가 어려워. 외모상에서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성적과 돈으로만 정량화된 지표로만 차별화줄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더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심한 게 아닌가. 애초에 다양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람들의 경쟁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 같고, 사실은 그거 덕분에 우리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한 이유도 있죠. 다른 데보다 훨씬 컴퓨터티브한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얼마만큼 경쟁적으로 살 때 네. 이게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얼마나 불행해지는가. 어떤 유명한 미국의 그 유튜버이자 그 심리학 교수인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은 자본주의의 단점과 유교의 단점이 합쳐진 나라다. 그러니까 도덕, 그러니까 개인의 일반적으로 서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는 존중해 주지 않고 유교적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렇죠. 도덕적 교범으로 가두려고 하고, 그렇다고 뭐 유교적으로 뭐 가치를 가지고 두는 것도 아니고, 그때 또 가치관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에요. 돈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안 좋은 뭐 이것들이 섞여 가지고 하이브리드된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기형적으로 경쟁력을 추구하는 그런 국민이 됐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네,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가 된 거죠. 저는 그분이 대한민국을 정말 잘 평가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조금 달라지고 이제 바뀔 시점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달라져 갈 건지, 또 달라지는 점에 있어서 어떤 기회들, 또 반대로 위기일 수 있는 점들을 짚어보는 순서로 이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도 투자를 하세요? 하죠. 네. 아, 그래요? 주로 네. 어떤 쪽을 하시나요?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오태민 작가님 만나셨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오태민 작가님 모셨었거든요. 네. 교수님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네, 오태민 작가분을 이렇게 약간 님을 초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가상화폐에 대한 그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게 그분이 그 가상화폐를 설명할 때 지정학 얘기를 잘 풀어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전에는 코인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코인은 뭐 보통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런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지정학으로 설명을 하면서 달러의 패권주의 몰락과 뭐 극동아시아 정세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가, 아, 이게 인문학적인 것과 이 코인, 비트코인하고가 어떤 연관이 있구나, 가상화폐하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되게 많은 그 지식을 얻었거든요. 인사이트가. 네,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건축가이긴 하지만은 제가 MIT 때의 논문은 뭐였냐면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만드는 데, 이론을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딱 갔을 때가 그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는 게 막 뜰 때였거든요. 네. 그때 막 IT 거품도 생기고 뭐 야후도 나오고 막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행동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관심사가 어쨌든 사람들이 24시간을 사는데 어느 공간은 온라인에서 살고 어떤 시간대는 오프라인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공간이라는 게 오프라인 공간으로만 설명하는 시대는 끝난 거죠.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에셋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과거에는 온라인상에 갖는다는 개념들은 뭐 주식과 이런 것밖에 없었지만은 네. 그게 또 다른 뭐 비트코인이라는 대체가 자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관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가상화폐의 뭐 미래가 밝게 보셔서 뭐 그런 거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일단은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건 뭐 투자적인 얘기를 한다면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뭐 저희 부모님 세대 때에는 강남에 땅 산 사람이 위너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했고, 이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부동산이 가지는 특징, 부동산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포털 사이트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가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모든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모든 것들의 연결망의 중심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게 되는 거고, 그럴수록 훨씬 가치가 올라가죠. 그 사이트의 가치가.
근데 강남은 보시면은 그냥 강남 땅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강남으로 갔을 때에는 그냥 정말 첫 번째 인상은 뭐였냐면 야구할 때가 되게 많은 동네다. 예전에 강북에서 저는 구의동에 살았었거든요. 네. 어린이회관 옆에. 골목길에서 야구하고 축구했단 말이에요. 스케이트장 있는 동네. 뭐. 어린이회관. 예. 그래서 그 막 좁은 그 골목길에서 다 했는데 왔더니 빈 땅이 너무 많아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의해서 이제 애들이 노는 것도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흙바닥 땅이 그때는 아스팔트만 깔려 있어서 아스팔트에 흙이 다 넘어오고 그랬거든요. 기원에는. 네. 근데 그런 곳이 점점 건물이 지어지고 큰 변화가 3호선 지하철이 들어서고 백화점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그 땅의 가치는 결국에는 그런 연결고리, 네트워킹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림픽대로가 만들어지고 올림픽대로가 88년도에 만들어졌더니 이제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일종의 포털 사이트 같이 된 거죠. 네. 그 지역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가치는 저게 왜 그 가격이야를 보시면 안 되고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연결망들이 어디랑 연결되는가. 좋은 학교가 생겨나면 또 좋은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 좋은 병원도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거랑 관점에서 보면은 뭐 뭔가 이 제가 너무 비트코인 옹호론자는 아니라서 그 비트코인이든 뭐든 그게 아 우리 시대의 강남 땅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70년대는 제가 어렸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고 네. 90년대 IT 버블이 생기고 인터넷 세대가 열렸을 때 제가 돈이 많았다면은 애플이든 뭐 구글이든 사놨으면 큰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했죠.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눈뜨고서 기회가 아니다 놓친 거예요.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왜냐면 제가 다니는 학교 옆에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 석박사 애들이 막 다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MIT 하고. MIT 막 예. 이런 수재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그 기업하고 같이 콜라보로 해서 이 주식이 오를 거다. 이 기업이 뜰 거다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뭐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급전을 요구를 해서 이제 돈을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집에다가.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여기다가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때는 e-trade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브로커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얼마였더라?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는 게 최소 투자 금액이래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구해다가 갖고 갔더니 아, 너무 화랑이어서 3천만 원이 미니멈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무슨 아파트 같네요. 네, 그 돈 갖고서 유럽에 여행 다니고 다 써버렸어요. 아예 그냥 투자 안 하신 거예요? 투자를 못 했어요. 그러고서 이걸 뭐 들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 그때 1,000만 원도 어떻게 해서 좀 하셨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 당시에 뭐 제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 하면서 흐지부지 다 없어진 거죠. 1,000만 원은 큰 돈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로 투자했으면 큰 돈을 벌었겠지만은 그걸 여행 경비를 좀 빼서 썼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건축하는데 훨씬 더 그걸로 더 많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더 교육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 우리의 투자 기회를 제가 한번 놓친 거잖아요. 그 우리 시대의 강남 땅과 인터넷 같은 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뭐 아, 저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교수님이 놓친 투자의 기회. 네. 그렇지만 또 그거는 놓친 것만은 아니었네요, 교수님께는. 네. 저한테는 예, 저한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꼬마 소녀가 그 워렌 버핏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주식을 많이 하는데 딱 하나만 찍어달라. 그러면 제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했더니 그분 대답이 딱 하나만 투자를 하라면 너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그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이 최고가 되면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 괜히 다른 사람 잘 되는 기업에 묻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시간과 돈이 없다면 시간이라도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가 그게 나중에 천배, 만배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미래의 변화를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변화 가운데 대부분 위기 요인이 저출산, 저출생 네.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세상의 모습들이 바뀔까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볼까요? 뭐 일단은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학군에 의해서 부동산 지도가 왔다 갔다 하는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학교가 교실이 좀 빌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학교 건축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폐교하는 데가 있다면은 그게 우리 도시에 필요한 다른 공간으로 뭐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것들로 전환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정도는
거의 정해진 루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아이가 출산율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기 쉬워지는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공간도 저만 하더라도 20년 동안 항상 집을 고를 때 학교라는 그러한 요소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뭐 다른 가족들이 불편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항상 위치를 정하잖아요.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시 공간도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게 인구가 준다라는 게 위기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의 핵심은 결국에는 뭐 연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비 시장이 축소되는 거라든지 뭐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노동인구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로봇 개발을 더 박차를 해서 그걸로 노동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노동인구가 부족한 거를 이민자를 받아가지고 네. 또 하지 않은 한쪽에서의 축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오히려 그 단계를 넘어서 빨리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그 인공지능과 로봇을 좀 개발을 해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는 게 더 그 다음 단계로 마치 전화기가 있다가 공중전화가 있다가 카드 공중전화 있다가 핸드폰으로 갔잖아요. 네. 그냥 핸드폰으로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 받는 거가 만약에 공중전화 박스 설치하는 거가 카드 공중전화라면은 그거 단계를 넘어서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서 생산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노령화가 되면은 어차피 100살까지 살면은 그럼 그분들이 더 길게 일하게 하면 되잖아요. 연금을 더 늦게 받게 하고 더 노동을 더 재교육을 해가지고 더 다른 시장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문제시 삼는 것들이 소비 문제인데 이제 소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없으면 또 다른 데 소비는 또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거는 잘 유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제가 그냥 저도 비전문가로서 옆에서 그냥 건축가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어떤 해결책이 될 거라고 저는 뭐 기대는 안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큰 전환점은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근데 그게 인구 감소와 공간의 혁명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쭉 보면은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 두 번의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197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아파트예요. 아파트의 단점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아파트가 고밀화돼서 지어졌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도시 구조를 만들었고 창의적인 환경이 되고 그 앞에 상가가 만들어졌잖아요. 상가 상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드디어 갖게 된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5일장을 지냈단 말이에요. 네. 닷새째 상골에 모아야지 한번 장을 봐요. 그 얘기는 내가 장터에 나가서 국밥 장사를 하더라도 다음날 국밥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다시 국밥을 팔러 가면은 내가 먹고 살려면은 국밥으로는 못 먹고 살고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땅 문서를 물려받아야 돼요. 네. 땅 문서 물려받는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되는 사회였던 거예요. 조선 500년 역사는. 그러니까 되게 사회 계층 간의 그 이동도 없는 사회였죠. 상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상업이 발달하려면 밀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밀도를 처음으로 높게 만든 게 대한민국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부터예요. 그래서 주변에 물건 사주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게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땅 문서가 없는 사람도 내가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장이 되니까 계층 간 이동사다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게 첫 번째 공간의 혁명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돈 많이 버신 분이 누구냐. 도시민에게 필요한 물건인 아파트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이북에서 내려와서 땅 문서 없어도 큰 부자가 됐잖아요.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은 자식한테 땅 문서 아닌 그 냉면 만드는 기술만 전수를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이제 70년대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쭉 가면은 문제가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해결한 거는 인터넷 가상 공간이 나온 다음부터예요. 인터넷 가상 공간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IT 벤처 기업을 세우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을 성장시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술 혁명에 의해서 아파트도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 만든 주거잖아요. 네. 기술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공간이 나오면은 그 새로운 공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회가 생깁니다. 70년대 한번 있었고 90년대 인터넷 기술도 한번 더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에 혁명이 하나도 없어요.
온갖혁명이 지난 30년 동안 없다는 얘기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과 뭐 지금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새로 돈을 벌 기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는 70년대 써먹은 거를 3탕, 4탕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는 건 꼭 물리적인 공간만 얘기하는 네.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의 혁명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 공간의 혁명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AI와 뭐 이런 인터넷이 훨씬 더 메타버스가 훨씬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시대가 됐냐면은 90년대 인터넷 시대가 새로운 가상 공간이라는 신대륙이 만들어진 시대라면은 지금은 가상 공간에 우리만 들어갔잖아요. 인스타그램이든 뭘 통해서 인터넷으로 설치하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서면은 NPC 같은 아바타 같은 애들이 의식을 가진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라는 신대륙에 인공지능이라는 이민자가 들어오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를 할 것이냐, 기존의 사람과 이민자가 어떻게 콜라보를 하는 걸 만들 것이냐, 그게 큰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일반적인 피지컬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어쨌든 공짜의 공간이 생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빈 허공을 부동산 자산으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자산이 없던 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터넷 공간도 내가 플러그인만 했을 뿐인데 가상 공간이라는 무한한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프라인 공간의 기회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지방 같은 데도 있겠지만은 북한이 좀 개방이 되면은 그 공간이 우리한테는 또 다른 공간의 혁명 같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통일이나 이런 얘기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개방 경제적인 협력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끔 정권이 뭐 그쪽에서 북쪽에서 좀 전형적으로 바뀐다든지 네. 그게 되면은 우리가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생기잖아요. 만주까지 갈 수 있는 영동대륙과 이어지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 이 A라고 하는 캐릭터였다면은 위에가 오픈되고 열리면은 B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C가 될 수 있는 완전히 이제 캐릭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본 대양 해양 쪽에서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반도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막다른 길이지만은 그런 공간의 혁명이 한 번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5년, 10년 내에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뭐 그래서 제가 지정학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잠깐 얘기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네네네. 그랬던 이유가 이제 지정학을 보면은 공간이 바뀌는 우리가 왜 포항제철이 왜 포항에 가 있겠어요? 그게 뭐 경상도가 정권을 잡아서 포항에 돼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중국은 우리한테 적대국이었고 북한도 적대국이면은 전쟁 났을 때 제일 피해를 적게 받는 데가 그 토끼 꼬리 쪽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중공업 공장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정학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뀌어요. 나중에 중국이 개방된 다음에는 포항제철의 두 번째를 광양제철소는 전라남도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주변의 국제적인 어떤 컨텍스트를 읽어야지 국토 개발이 바뀌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공간이 바뀌면은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인구가 줄고 뭐 이런 거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인구가 줄었을 때 그거를 확 정말 오히려 긍정적으로 뭐 인공지능과 로봇을 더 박차를 가하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뭔가를 더 국제정세를 좀 발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정치가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느 하나도 국제적인 이런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고 어느 하나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할 때 트럼프나 해리스나 다 어떻게든 가상화폐가 자기네들 달러 패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금융의 지도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체 우리나라의 리더라는 사람들은 허구한 날 아직도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제정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현재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담론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못하면은 젊은 세대라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상화폐로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벌고 부를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네. 진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가상화폐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면 네. 당연히 그거를 기존으로 전제한 상황에서 미래를 네.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교수님이 공간 혁명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 북한 얘기가 나오고 그걸 또 5년에서 10년 나이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네, 그거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네. 되게 아 그러니까 교수님의 전문가 전망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았어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사람이 5년에서 10년 내에 북한하고 무슨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서 그 뉴스를 좀 보시면은 이게 현재 그 지도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있고 베네수엘라가 있고 북한이 있고 이게 이제 체스판에서 장기말로 보셔야 돼요. 그 역학 관계들을.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이란하고 뭐 약간 좀 관계가 좋고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붙고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 정권 때.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전형적인 약간 독재국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겠어요? 독재국가죠. 그렇죠. 독재국가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하느냐? 군사력을 갖거나 아니면은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러시아하고 중국은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의 독재를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극동아시아 쪽은 북한을 계속 지원을 해서 죽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점점 예, 다시 신냉전으로 이제 굴러가는 상황인데, 북한의 상황은 제가 들은 바로는,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회주의의 근간은 뭐냐면은 사회주의는 공산당이 인민들을 매겨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행군 때 매겨 살려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 아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장사해서 번 거잖아요. 그럼 당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치.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과거에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장마당을 겪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제너레이션들은 북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세대가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압박감을 저는 김정은이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변화가 좋던 싫던 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붕괴의 형태가 됐던 아니면은 평화적인 어떤 변화가 됐던 저는 그런 변화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저출생을 얘기하다 북한 통일 문제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건축가로서 관심을 갖고서 그냥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간의 흐름으로 네. 보다가 보면은 네. 사실 지정학도 공간에서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교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네. 제가 준비했던 저출산, 저출생 관련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면은 어디에선가 교수님께서 앞으로는 부자들만이 인간을 상대할 수 있는 AI와 로봇 얘기도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런 쪽으로 일을 해결하고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예, 그러면서 ATM 얘기도 하셨던 걸로. 그랬나요? 네. 은행에서 네. 돈 많은 사람들은 PB 서비스를 그렇죠, 받고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네. ATM에서 네. 일을 봐야 되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밀도가 높아질수록의 그 단점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그 넓은 공간을 우리가 뭐 40만 원 내고 골프 치러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을 즐기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좀 돈이 여유가 떨어지면 스크린 골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의 공간을 소비하지 못하면은 온라인 공간을 소비하게 되는 그거보다 돈 더 남는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그것도 임대료 제일 싼 지하에 있는 PC방에 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을 대하는 대면이 실제로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냥 채팅으로 하든지 아니면 줌으로 하든지 항상 스크린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SNS 안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댓글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익명성의 상태가 되니까 익명성이 되면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적 잣대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네, 남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도덕적 잣대도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거칠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운전할 때도 보면은 유리창 뒤에 숨어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욕하지만 창문 내리면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맞대게 되면 사람들이 조심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인간의 그 안 좋은 본성들이 극대화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바예요. 교수님이 워낙에 이제 셀럽이시기 때문에 네, 주변으로부터 네. 이제 질문을 좀 모은 것 중에서 네. 제가 추린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 답해 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1번 질문은 건축을 할 때 또는 입지를 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풍수라는 거를 네. 굉장히 중요시해서 보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 네. 그런 전통도 있어 왔다 보니 여전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풍수와 건축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풍수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산임수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뒤에 산이 있으면은 땔감을 갖고 오기도 편안하고 앞에 물이 있으면 물류로 쓰기도 좋고 농업용수로 쓰기도 좋고 전쟁으로 봤을 때도 뒤에 산이 있으면 북쪽에서 오는 것들을 산성을 지어서 막을 수도 있고 남쪽으로는 뭐 강이 흐르니까 그것도 바리케이트가 되잖아요. 혹은 배산임수가 되면 땅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돼요. 남향을 향해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좋은 점은 태양의 입사각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받는 햇빛의 양이 늘어나니까 땅이 빨리 말라요.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그 극동아시아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나무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지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땅이 빨리 마르고 그래야지만이 바람도 잘 통해야지만이 지반이 단단해지고 건물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 배산임수로 지으니까 집이 100년, 200년 갔는데 배산임수가 아니면은 50년 만에 다시 지어야 되는 일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뭐 물 배수도 잘 되고 햇빛도 쨍하니까 뭐 바람도 잘 통하고 뭐 이래서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배산임수는 맞는 말인 것 같고 많아요. 근데 뭐 그 중에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여기는 자주색을 써야 되고 여기는 뭐 해야 되고 이런 약간 좀 너무 형행사항 쪽으로 간 거 말고 제가 또 하나 재밌게 생각하는 풍수지리가 그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물을 딱 땅에 부어가지고 바닥에 흐르면은 거기서는 장사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였어요. 기울어진 땅에서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는 게 땅이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오르막은 잘 안 올라가거든요. 걸어 올라가서까지 가게 찾아가기는 좀 어려워요. 내리막은 또 너무 빨리 걸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안 들어가고 그냥 바이패스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이 좋은 이유가 이제 평지기 때문에 아. X축, Y축 방향으로 다 평지면은 장사가 잘 되죠. 경리단길 같은 경우가 한때 떴다가 빨리 진 이유가 기울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 방향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게 근거가 있는 과학적인 얘기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그걸 꼭 풍수로 볼 게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바뀝니다. 재미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 사무실 위에 올라가면은 과거에 영동백화점이 있던 자리가 있어요. 네네. 거기가 강남에서 제일 높이가 높은 곳인데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도 망해요. 거기는 뭐 영동백화점, 나산백화점 뭐 들어갈 때마다 망했거든요. 왜냐면 꼭대기잖아요. 누가 쇼핑을 하러 산 꼭대기를 걸어 올라가요. 강남구청 사거리. 네. 그러니까 거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그 물을 부어서 흘러가는 데서 하지 말라는 거 비슷한 거예요. 네. 산 정상에다 가게를 만든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다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사가 거기가 잘 돼요. 왜냐하면 거기 지하철역이 뚫려서.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리면은 내리막으로 되는 그 정점의 포인트니까. 근데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강은 물이었는데 이게 물은 물류잖아요. 곧.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그 물이 지하철이. 도로나 지하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지하철역이 뚫리면서 의미가 바뀌었다. 아.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거는 항상 그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뒤에 잘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접근하실 때 이게 정말 미신인지 아니면 합리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몇몇 가지는 제가 볼 때도 합리적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네. 합리적이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뭐 다분히 투자와 관련된 질문이신데 교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교수님은 건축가로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앞으로 상승할 거로 보시는지 하락할 거로 보시는지 그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건 패스. 네. 그럼 만약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오래도록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동네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 뭐 아까 제가 포털 사이트 얘기를 하면서 연결고리가 많은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연결고리요? 네. 그러니까 포털처럼 돼 있는. 네. 그중에서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병원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노령화가 될수록 사람들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왜 백세 시대가 왜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약을 많이 먹어서 백세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약을 안 먹고서 백세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안 먹던 비타민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약이나 이런 걸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제 병원에 갈 일이 몇 달에 한 번씩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입지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개인으로 되게 되면은 대인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서 얻는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문화적인 거라든지 뭐 더 좋은 카페가 있는 곳이라든지 미식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입지를 정할 때 과거에는 땔감 구하기 쉬운 곳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 다른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백화점도. 많아. 네,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근데 요즘에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그렇게 사니까. 맞네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백화점 옆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저 교수님이 예전에 쓰셨던 그 백화점의 공간 양극화 코로나 때 쓰셨던 기사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VIP는 명품 코너, 나머지는 온라인.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늘어나거든요. 백화점 거는 진짜 백화점이 나한테는 입지에 되게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진짜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인 거고. 실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저는 과거에는 극장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극장이 있는 걸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봤는데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요즘에 극장을 1년에 한 10번을 안 가는 거, 5번을 안 가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입지는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 같고 뭐 지하철역 당연히 좋은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수록 좋은 데가 더 살아남기가 좋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 교수님은 자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거를 그냥 개발이라는 범주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난개발로 생각해야 될지 그런 이슈 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교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때로는 오히려 마음이 아프실 때도 있고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 그린벨트가 갑자기 해제됐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느닷없이 어울리지 않는 좀 싸구려 건물이 들어와 버렸다거나 이래서 그건 한번 생기면 사실 불가역적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보실 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뭐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냈던 아이디어는 뭐 만약에 뭐 1,000평의 땅이 있다 그린벨트가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15% 정도만 개발을 고밀도로 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그린으로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밀도를 잘 조절하면은 그거를 그냥 저층짜리 쫙 깔아가지고 그냥 모두 다 그린을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고층으로 엣지 시티라고 저는 명명하는데 경계부에다가 그런 시티를 만들고 엣지 시티요. 예. 저는 항상 경계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계부가 A와 B가 만나는 경계부가 뭔가 해프닝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과 도시가 만난다면 그 경계부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래서 그린벨트도 사실은 풀어줄 때 그런 디자인을 하고 나서 풀어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봐요. 높게 만들면 뭐 멀리까지 볼 수도 있고 그 앞에 공간은 또 근린공원처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의 이슈로 될 것 같거든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사례인 경관이 되게 좋은 곳에 이상한 건물이 들어섰다. 그런 거는 진짜 좀 안타깝죠. 그거는 부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지려면은 전반적으로 국민이 건축을 보는 안목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해요. 과거에는 아무데나 지으면 다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공사비도 올라갔고 그리고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지었다가는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섣불리 그렇게 마구 지어야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약간 근데 하나 이건 이제 너무 그래서 보전 쪽으로만 가게 되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건축가다 보니까 경관이 되게 좋은 곳에 정말 좋은 건축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아무도 안 가는 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잘하는 게 올레길만 만들잖아요. 올레길은 은퇴하실 분만 가요. 일반인들은 도대체 자연 녹지와 그런 것들이 올레길이 뭐 저 변두리에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뭔가 상업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자연과 도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그러한 보전 쪽으로 가는 건 전 반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나온 김에 예를 세운상가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사례인데 세운상가를 우리가 보시면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박원순 시장 때는 뭐 보존해야 되는데 손도 대지 마 이렇게 하고 또 그 전에는 오세훈 시장 때 뭐 다 부수고서 이거를 녹지로 만들자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운 상가에 그 벽과 일부 그러니까 골조를 남겨놓고 다 부수는 거예요. 양쪽 벽만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양쪽 벽을 남겨놓으면 과거에는 건물이 있던 자리가 비겠죠. 그리고 거기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대신에 세운 상가의 양쪽 좌우 벽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길게. 그런 다음에 그 뒤쪽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이 세운 상가에 남겨져 있는 벽에 붙여서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새로 지어진 건물도 시장성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세운 상가의 흔적은 과거에는 그게 세운 상가의 안쪽 벽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게 건물을 부수니까 이제 바깥쪽 벽이 되는 거죠. 네. 뒤집어져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 과거의 흔적도 남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공원도 만들어서 강북을 활성화시키게 하고 그러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도 세운 상가와 합쳐진 뭔가 또 특별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 뉴욕의 헐스트 타워 같은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거가 창의적인 제3의 방법을 하는데 꼭 자꾸 얘기를 할 때는 A 아니면 B밖에 없으니까 제가 투표해. 뭐, 혹은 야 A가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찍어 눌러야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되게 전근대적이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유현중 교수님께서 가장 살고 싶은 동네라는 개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네. 강남의 역사,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까지 네. 정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진짜 많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해야 그 안에서 기회가 보이고 그게 결국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지겠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맞죠? 그렇겠죠.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통은 네. 질문지를 가지고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는데 교수님은 그냥 뭐든지 물어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음에도 지금 거의 장장 한 거의 두 시간여에 가까운 네.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 초에 또 네. 책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책이 나올 때까지는 셜록 현존을 통해서 네. 교수님의 네. 말씀을 듣다가 그 책이 나올 때 즈음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